모두 나와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신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주신 주의 원해 허물과 죄범의 감으로 아멘 주님의 얼굴 자침으로 구할 때 주님은 강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행하신 일과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주님의 얼굴 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나타나시네 이곳에서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으로 주시옵소서. 아멘.
지키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주님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사실은 봉시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렵지 않고요. 한번 그 귀를 눈을 감고 한번 그림을 그려 보시면서 이 시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민들레는 민들레라는 시입니다. 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싹이 터도 민들레, 잎이 나도 민들레, 꽃줄기가 쏙 올라와도 민들레는 민들레, 여기서도 민들레, 저기서도 민들레, 이런 곳에서도 민들레는 민들레, 혼자여도 민들레, 둘이여도 민들레, 들판 가득 피어나도 민들레는 민들레, 꽃이 져도 민들레, 씨가 맺혀도 민들레, 휙 바람 불어 하늘 하늘 날아가도 민들레는 민들레. 하나님은 당신을 귀하다 말씀하시고 평가하지 않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이 시간에 또 시도 기억해보시고 함께 찬양으로 보잘것없는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사용하시는 그분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가운데 주의 치료의 빛이 강하게 빛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까 찬양 시간에 혹시 일찍 오셨던 분들은 들었겠지만 오늘 찬양 시간에 유전도사님께서 동시를 읊어주셨어요. 동시 하시면서 읊어주셨는데 나름 감동이 너무 진하게 있더라고요. 전도사님께서 동시를 또 고급지게 읽어주셨으니까 제가 또 동화를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것을 시작으로 또 한번 설교의 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참 고급지지 않습니까? 저희 청년부. 예, 그 쉘 실버스타인이라는 미국 작가가 있는데요. 어디로 갔을까라는 동화 책에 보면요. 동그라미가 자기의 잃어버린 한쪽을 조금 그 켠을 찾으러 여행을 떠났다고 해요. 그런데 찾은 거예요. 그 빠진 틈을 찾아서 끼웠다고 합니다. 끼웠더니 동그라미가 완전해져가지고 완전히 빨리 굴러갈 수 있게 되었대요. 그런데 빨리 굴러가기는 했지만 보니까 그동안 보고 지냈던 나무도 못 보고 숲도 못 보고 예쁜 꽃도 못 보고 그냥 빠르게 굴러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그토록 좋아했던 노래도 이제 딱 막혀버렸으니까 입이 막혀서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던 노래도 할 수 없었대요. 그래서 다시 그 한 켠을 떼어서 원래 찾았던 자리에 두고 다시 떠났다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뭔가 완전하게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실수도 하고 싶지 않고 어떠한 틈도 없이 어쩌면 내 삶이 정말 완전하게 동글동글하게 모난 데도 없이 빠진 데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싶겠죠. 그런데 실수를 안 하며 살아갈 수도 없죠. 삶에 한번 실수를 하면 어때요? 마음이 막 오그라들고 아 진짜 왜 그랬을까 막 싶기도 하고 마음이 쪼그라들기도 하죠. 한번 가벼운 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대방 남자애가 나를 자꾸 쳐다봐서 쟤 나한테 관심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오랜 시간 끝에 마음을 고백합니다. 좋아, 이쯤에는 고백해도 먹히겠다 싶어서 고백을 했는데 보니까 그동안 잘해줬던 게 나 때문에 잘해준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던 여자친구에게 잘 보이려고 나한테 잘해준 거였어요. 그럼 괜히 그 고백했던 입을 막 때리고 싶겠죠. 얼마나 창피하고 속상하겠어요? 그렇지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요 정도는 또 애교예요. 살아가다 보면 정말 비싼 핸드폰 오랜만에 샀는데 그 주에 잃어버리거나 또 새 차 구입했는데 주차하다가 깜빡해가지고 옆을 쫙 긁어버리거나 정말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겁니다. 아, 진짜 그때 왜 그랬을까 막 이러면서 되돌리고 싶겠죠. 그러나 이런 류의 사실 일들은
그 사실 상황만 잠깐 벗어나거나 아니면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 해결됩니다.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간단한 실수들이라면 잠깐 뜨거운 상황만 모면하고 되겠지만 문제는 내가 했던 실수나 어떤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책임져야 하는 일이 그 범위가 커지게 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겁니다. 문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이 실수를 하게 될 때 그때 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러분에게 잘 익숙하지 않은 본문일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여호수아가 왜 그랬을까? 여호수아 왜 그랬지? 할 정도로 뭔가 모해라도 씌인 것처럼 잘못 허술하게 일을 처리하고 판단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잘못된 판단 때문에 결국에는 굳이 치르지 않아도 되는 전쟁을 또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동안 계속해서 지금 제가 여호수아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아시잖아요.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고 왔어요. 그런데 또 전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은 자신이 원해서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가는 전쟁이 아니에요. 다른 민족 때문에 다른 민족을 위해서 나가는 전쟁인 거죠. 뭐 전쟁이 말이 쉽지, 피 흘리고 죽고 죽이는 건데 무슨 장난도 아니고 또 이제까지 계속 전쟁을 치러서 힘이 남아도는 것도 아닌데 심지어 자기들이 아니라 다른 민족을 위해서 지금 전쟁을 치르러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하는 이 전쟁이 얼마나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짜증나는 전쟁인지 제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의 배경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 배경 설명을 좀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이제 계속 승리 승리하면서 전진전진하고 오니까 주변 나라들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1대1로 붙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고 전쟁에서 승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을 결심합니다. 이제 서로 뭉치는 거죠, 자기네들끼리. 그래서 가나안의 6개의 족속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하고 이제 같이 싸우자, 같이 대항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대항하자라고 했는데 이 6개의 족속 중에서 한 족속이었던 히위 족속에 해당하는 기브온 사람들이요. 나름 그 족속 중에서 강한 민족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이건 게임이 될 전쟁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들이 자기들은 거기서 빠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멀리서 아주 멀리서 온 사람들이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멀리서 왔다고 속였을까요? 여기에는 이 배경에는 하나님의 언약적 배경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할 때에 주셨던 그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셨던 원칙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먼저 알아야지 이게 이해가 돼요. 신명기 20장을 그래서 한번 제가 볼게요. 신명기 20장 10절, 11절을 그 다음에 넘어서 15절을 계속 읽을 건데요. 자, 볼게요. 10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될지도 모르니까 제가 읽을 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0절,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11절,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15절로 한번 가볼게요. 15절에서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자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자 여기서 이같이 행한다는 건 뭐예요? 화평을 선언하면 받으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하고 나갈 때. 그런데 이제 받지 않으면 진멸하지만 일단 먼저 너네들이 화평 선언을 하는데 받으면 받으라는 거예요. 이같이 행할지니 행하려니와. 그리고 16절, 17절을 볼게요. 또 다른 원칙이 있어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 자,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은 누구예요? 지금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에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뭔지 알겠죠? 멀리 있는 자들은 화평 선언을 하고 그 대신 이 주변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은 호흡 있는 자들은 모두 진멸하라는 게 하나님의 원칙이었어요. 이 원칙을 알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비밀이 있는데 얘네들 이렇대 법이 라고 한 거를 이 기브온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멀리서 왔다고 속여야 했었던 거죠. 그런 아름꾀를 그렇게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일부러 낡은 신과 옷을, 낡은 옷을 준비하고 곰팡이 난 음식을 준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멀리서 왔는지 봐봐. 음식이 다 곰팡이가 났네? 이렇게 하면서 속인 거예요. 엄살을 피는 거죠. 이러한 기본 사람들의 말에 여호수아는 한 번쯤 뭐 그 주민들은 그렇게 니네들 혹시 여기 근처 아니야? 라고 말은 한번 물어보지만 아니에요 라고 하는 말에 그래 알았어 하고 의심 없이 이 사실은 멀리서 왔지만 원래 누구예요?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에요. 이들과 화친을 맺어요. 화친을 그냥 맺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요 사기 당하려고 하면 순식간에 당해요. 그거를 안 당하려고 안 당하는 게 아니라 안 그럴 것 같은 사람도 누군가가 사기 치려고 하면 어김없이 또 그 사기를 당하더라고요. 제가 어릴 적이었어요. 대학교 막 1학년, 이제 막 1학년 때였는데요. 그때는 어떻겠어요? 세상을 경험하지 못하고 순수해서 어쩜 그렇게 의심 하나 없었던, 그때 하나 없었던 때였는지. 그렇지만 대학교 1학년이었지만 저도 나름 이렇게 똑부러지게 이렇게 살았었거든요. 안팡지게, 똑부러지게. 똑부러진다는 소리를 듣고 살았는데 그날은 수업이 없었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좀 늘어지게 늦게 일어나서 있는데 동네 바깥 집 밖에서 마이크 확성기 같은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동네 주민들 휴지를 나눠줄 테니 다 나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되게 칭찬받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칭찬을 받아야겠다. 야, 너는 살림 하나 또 잘 챙기는구나.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주는 거 해서 하려고 오지랖 넓게 그 아줌마들 가는 틈에 대학교 1학년이 나갔어요. 그래서 그 아줌마들 틈에서 같이 이렇게 보니까 트럭의 아저씨들이 휴지 이만큼 꾸러미를 이렇게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집으로 떨레떨레 오고 있는데 아저씨가 저를 따라오더니 제 집에다가 이만한 냄비 박스 세트 있잖아요. 냄비 세트를 이렇게 턱 내려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이거 뭐예요? 했는데 아저씨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휙 하고 집 밖을 떠나버린 거예요. 아저씨 이거 가져가세요. 저 이거 아니에요. 했는데 이미 때는 늦었어요. 그리고 그 아저씨는 사라졌고 저는 갑자기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이거 뭐지? 이거 뭐지? 하고서는 두려워하다가 아니나 다를까 며칠 지났더니 옛날에는 이렇게 지로용지라고 해서 날라왔거든요. 지로용지가 날라왔어요. 지로용지가 날라왔는데 1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해서 날라온 거예요. 이 냄비 세트가 100만 원이니까 돈을 내라는 거죠. 정말 너무 진짜 무섭고 이런 일을 내가 왜 바보같이 왜 그랬을까 하면서 아빠한테 이제 이 얘기를 다 했죠. 그랬더니 아빠가 아이고 나쁜 사람 만났구나 그러면서 저는 아빠한테 되게 혼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아빠가 이렇게 침착하시면서 내가 해결할 테니까 기다려라 그러시면서 이 문제를 오랜 시간 이렇게 해결하시는 과정을 제가 봤지요. 얼마나 마음이 미안했겠어요. 제가 아빠가 다른 거 아니어도 신경 쓸 게 많은데 그 주책스럽게 그냥 그 휴지 받으러 공짜로 받으러 나가겠다고 해가지고 그런 사단을 일으켰으니 말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 일을 통해서 제가 배웠지요. 어린 나이에 다시는 누구가 얘기하는 거 제안하는 거를 듣지 않았어요. 그도 정말 다시는 듣지 않았고 세상에는 공짜가 없구나라는 것을 대학교 1학년 때 정말 톡톡히 배웠습니다. 당하려고 하면 이렇게 당하더라고요. 여호수아도 사실 그동안 그 전쟁을 치르면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오면서요. 실수한 것 없을 만큼 똑똑하게 제대로 잘 수행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9장 14절에 보니까요. 그 물이라는 건 기브온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고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아무 의심도 없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여호수아는 화친을 하기로 하고요. 그들을 살리기로 또 맹세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어쩌면 이 여호수아는 신명기 말씀을 잘 기억해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물론 한번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실수를 범했지만 신명기 말씀에 멀리서 온 사람들은 화평을 선언하면 받아주라는 말 때문에 아마 아무 의심 없이 그렇게 판단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나중에 사흘 뒤에 알게 돼요. 아차 싶었겠죠. 그런데 이것이 속임수라는 사실을 알고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부온 사람들을 죽이지 않아요. 그 약속을 살리기로 한 약속을 그냥 지켜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손해가 있을 것을 알고도 이제 약속을 지켜가는 거예요. 왜요? 그 약속은 누구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약속을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거죠. 9장 19절을 보니까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제 그들을 그저 살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여기 혹 하나 들고 발 안에 모래주머니 하나 더 차고 가는 것처럼 하나 답답한 사람들 하나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들을 돕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전쟁을 치르러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부온 사람들이 아까 그 여섯 족속 중에서 혼자 빠져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다섯 족속들이 화가 난 거죠. 저것이 배신을 해? 야, 그러면 우리가 모여서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누구를 쳐요? 이 기부온 사람들을 먼저 치자 해서 기부온에 쳐들어간 거예요. 이 다섯 연합군이 쳐들어간 거죠. 그래서 기부온 사람들이 이제 그 도움을 요청하러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좀 도와줘, 우리 좀 도와줘 라고 한 상황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사실 속았다라는 사실 때문에 억울하고 밉지요. 그렇지만 억지로 여기까지 그래도 하나님 약속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거니까 참는다 했는데 이제는 전쟁까지 가야 된다니 이들을 위해서 내 백성이 피를 흘려야 되고 내 백성이 그 모든 것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게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겠어요? 사실 어쩌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잘 됐다 싶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손 안 대고 코 풀게 할 수 있잖아요. 찝찝했는데 가나안 족속을 살려준 게 찝찝했는데 이런 식으로라면 연합군이 그들을 차라리 다 몰살시켜가지고 죽게 한다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처리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손해볼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어쩌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상황에서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고 기부온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높은 산지로 바로 어떠한 토도 달지 않고 바로 올라갑니다. 10장 7절을 보니까요. 바로 이 기부온 사람들이 부탁을 하자마자 10장 7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라고 나옵니다. 9절에 보면 또 밤새도록 올라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자기 민족들도 아니고 자신들을 속였던 그 기부온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지금 그 7절에 뭐래요? 모든 군사와 모든 용사를 데리고 심지어 밤새도록 그 산지를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죠. 참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이 이름을 보면서 여호수아 이름이 사실 여러분 예수랑 똑같은 거 아시죠? 여호수아가 헬라식 이름으로 가면 예수가 되는 건데요. 그 뜻도 똑같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다.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속이고
속인 우리들을 우리들을 위해서 끝까지 그냥 구하러 모든 것을 다 쏟으시는 피와 물을 다 쏟으시는 예수님 같은 느낌이 여기서 드는데요. 지금 이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이 결단 참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여호수아가 뭐 때문에 여기까지 지금 계속 전쟁을 치르면서 온 것입니까? 바로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 믿고 여기까지 온 것이겠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거야 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또 그곳을 가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계속 경험하고 왔지요. 그거 믿고 가는 겁니다. 약속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알기에 그와 함께 한 약속 또한 그의 이름으로 한 약속 또한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켜내는 것 또한 놀라운 그 축복, 그 축복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 약속에 대한 책임 또한 함께 질 줄 아는 자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세상 아닙니까?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이 시대에 우리가 돌아봐야 할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입니다. 이 시대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겠어요? 서로 자기가 안 했다고 하잖아요. 서로 책임지려고 하지 않죠.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먹지 말라는 과일을 먹었지요. 그러나 그 죄를 범하고 난 그 인간의 태도는 참 복잡해요. 왜요? 그들이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분명히 그 팩트는 맞잖아요. 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그 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러한 자기들의 명확한 그 죄를 지은 사실 앞에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반면 아담과 하와는 최선을 다해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회피하려고 듭니다. 문제가 발생하니까 아담이 말했지요. 창세기 3장 12절을 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몇 개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아담이 답하고 있는 답변의 의도는 너무나 분명하지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전형적인 방법은요. 나라는 이 주체, 이 나라는 주체의 주체성을 사실은 버려버리는 거예요. 쉽게 버려버리는 거죠. 요즘은 모두가 나를 좀 알아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요즘 시대엔 더 심하죠? 심지어 관종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나올 만큼 나라는 것을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해대는 이 시대입니다. 내 이익과 내 권리 좀 알아주세요 라고 하는 모두들 나를 외치지만 책임을 져야 할 때는 정작 나를 쉽게 버려버리지요. 우리의 이름, 이 존재를 쉽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시나리오로 말하자면 행인 1, 행인 2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혹시 하고 있지 않나요?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고통의 자리, 슬픔의 자리는 그냥 피해버립니다. 그냥 지나가는 행인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며 살아가는 거죠.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그랬습니다. 심신미약이라서 내가 그랬습니다.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이가 많아 기억이 나질 않아 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나는 모릅니다. 베일에 가려진 신비한 그 선악과 그 과일을 따먹고 싶을 만한 능력은 갖고 있지만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능력은 없습니다라고 차라리 말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사람은 더 악해서 누군가가 그 책임을 떠맡길 사람만 있다면 쉽게 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또한 다 떠넘겨 버리려고 합니다. 아주 인간의 죄된 심성이죠. 모두가 맛있게 받아먹었던 나 자신보다는요.
먹으라고 과일을 건네줬던 여자의 책임이 더 크고 손 내밀어서 따먹었던 그 나보다는 먹으라고 부추겼던 뱀의 책임이 더 중요하다라고 외쳐대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한 발 더 나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여자를 데려오셨고 뱀을 창조하셨으니 궁극적인 책임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당장의 일은 눈앞에 펼쳐 있는데 누구도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움직이는 사람, 수습할 사람은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직 그 책임을 전가하는 데만 약삭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미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모르든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새롭게 센 이 2세대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게 뭐예요? 길갈에서 뭐를 하게 하셨죠? 할례를 하게 하셨습니다. 할례를 해라. 길갈. 그래서 그 뜻이, 지명의 이름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길갈이라는 말은 애굽의 모든 수치를 너에게서 제하였다, 없애버렸다 라는 뜻에서, 그래서 길갈이라고 한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거기서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가 뭐예요? 나의 수치스러웠던 노예의 삶은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증표가 바로 할례지요. 더 이상 책임 없이도 살아, 책임지고 살지 않아도 되는 노예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달려가는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하고 있는 거죠. 아니, 넌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해서가 아니라요, 여호수아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또 진짜 이제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무엇이 진짜인지를 경험하고 알았기에 지금 여호수아는 잘못 판단했을지라도, 실수했음에도 누구에게도 그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실수하고 행한 것에 책임을 지고 담당하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그것조차에도 충실하게 전심으로 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자신이 실수했다고 해서, 잘못 판단했다고 해서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기는 신뢰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이 실수를 넘어서 끝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약속의 땅을, 또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실 것을 여호수아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치 했다라고 생각을 분명히 한 것 같은데도, 그래서 판단을 한 것 같은데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후회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실수를 했느냐 아니냐, 아니면 실수를 많이 했냐 아니냐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약속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나를 따르고 있느냐 아니냐를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설령 지금은 책임을 지는 일이 불편할지라도 그 책임을 지고 나아갈 때에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간다고 해서 우리가 더 잘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회피한다고 해서 성공적인 삶,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아마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일 거예요. 패배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어쩌면 더디갈지 모른다는 두려움. 내 삶이,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자들은요, 내 삶의 모든 순간에서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내려고 할 겁니다. 당장의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그것을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그 축복, 그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그 어떠한 과정에서 있을지라도 그 약속 믿고 가는 겁니다.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책임을 지는 삶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태도일 겁니다. 우리는 사회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실수 때문에 때로는 지금의 상황이 꼬이기도 합니다. 순간의 선택을 잘못해서 된통 내 인생이 다 말려버린 것 같을 때도 있을 겁니다. 아니, 실수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판단하고 행한 일들에 문제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일들을 피해버리고 남의 탓만 하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말 겁니다. 그조차도 성실하게 마주하겠다고 할 때, 그조차도 내가 책임지며 나아가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실수를 되돌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뭔가 번거롭고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이 달게 되는 놀라운 일을, 변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11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인데요.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남의 민족을 위해서 싸우러 가는데요. 자기 책임 실수를 그냥 담당하고 가는데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서 죽은 자가 훨씬 많대요. 비탈길을 또 내려가네요. 비탈길을 보니까 또 지난주가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비탈길에 약해서 이제 하나님 우박을 내려서까지 그 모든 가나안 다섯 족속들을 다 멸하십니다. 이날의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나중에 뒤 바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는요, 여러분 알고 있는 거겠지만 유명한 말이 나오죠.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라는 일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달이 멈추고 태양이 멈추는 일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소리,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요, 필요하시다면 여호수아의 외침에 응하고자 태양도 멈추게 했고 달도 멈추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다라고까지 하시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가장 답답한 상황인 것 같은 처지에 오히려 내 책임을 그냥 지고 그마저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믿고 따라가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 앞에 놀랍게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심지어 차근차근 그 백성들을 두고두고 다른 가나안 백성들을 한 차례씩 전쟁했어야 되는데 그 한타에 다섯 족속을 다 물리치게 하셨다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 삶에 이 일은 왜 일어났을까 싶을 정도로 혹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또 이 일은 내가 왜 해야 할까라는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왜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지? 라고 싶은 순간도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장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 사람도 있겠지요? 대학, 좋은 대학 졸업해서 큰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자질구레한 일까지 시다바리 역할하면서 내가 지금 이러고까지 있어야 되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주한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고 믿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런 거 할 사람 아닌데 내가 왜 이런 고생해야 되지? 괜히 이런 일은 맡아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지? 뭐 여러분들이 애써서 남들 안 하는 수고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이런 욕먹어가면서 왜 이런 일을 해야 되지? 뭐 사역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것 같았지만 정작 실전에서 펼쳐지는 일들은 찌질하기 짝이 없는 일들을 할 때 그러한
순간들에 부딪히게도 되거든요. 실수이든 아니면 나의 되돌리고 싶은 판단의 일일지라도 우리 오늘 한번 다시 한번 그 일들을 다른 눈으로 다른 자세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그 일을 맞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책임 가운데에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책임을 지는 일이 있다고 해도 그분의 축복에서 우리는 나를 끊어낼 수 없다. 그 약속 믿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주간 또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공이 서양화였잖아요. 저는 유화를 캔버스에서 그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생 같아요. 유화는요, 한 겹의 얇은 그림으로 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겹으로 덧칠해서 그 깊이를 더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얄팍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때로는 지우고 싶은 수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 일들을 또 덮고 또 덮고 또 칠해내고 또 칠해내면서 우리 인생의 깊이를 더하게 되죠. 그림도 그래서 그 색의 깊이가, 유화의 깊이가 더 깊어지거든요. 그 인생의 색과 깊이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을 만큼, 따라갈 수 없을 만큼 풍성한 그림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마주하게 된 실수, 또 여러분이 굳이 감당해야 되는 모든 일들 책임껏 감당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참으로 깊이 있는 인생이 될 겁니다. 노래하는 인생, 그것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인생이 될 겁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나와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책임져야 할 일들이 여러분 앞에 있는데 피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그 일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면 어떨까요?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두렵다면 용기를 달라고 차라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도울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놀랍게 분명히 일하실 겁니다. 또한 여러분 그 지난 과거 가운데에 잊어버리고 싶은 무거웠던 순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후회가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면 어떨까요? 눈앞에 치열하게 접전을 치르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 가나안 백성들이 숭상했던 그 1월 성신들이잖아요. 태양신, 별신, 달신. 근데 그들이 그 전쟁에서 그들을 돕지 못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이게 하도록 여호수아는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도와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